한용희 학생을 알고 계신지. 네. 이상호 선수의 세레머니를 따라해서 화제가 되었죠. 댓글도 달아주셨다고 알고 있어요. 네. 혹시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일단 되게 재밌게 봤고요. 의정부고가 그런 졸업사진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학생 때문에 제가 더 좀 유명해지지 않았나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유성원 선수를 패러디하여서 졸업사진을 찍은 대전고등학교 4학년 한용희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부터 졸업사진을 서류와 관련된 걸로 찍자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졸업사진을 찍기 한 달 전에 유성원 선수가 대전과의 승부차기에서 선방을 하고 이제 작품 세레머니를 하셔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포지션이 골키퍼이기도 해서 이제 골키퍼 선수들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유상호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양현미 선수도 좋아하지만요. 유상호 선수를 좋아하게 된 세 경기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2014년 7월에 이제 포항과 FA컵 16강전에서 보여주셨던 승부차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전 이때 가장 놀랐는데요. 이때는 이제 사본속으로 모든 키커의 방향을 예측하시고 막아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하게 된 계기는요, 수원과의 야간 경기에서 유상훈 선수는 공중에 떠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 아래로 오는 공을 다리를 쭉 펴서 막으셨던 그 경기가 되게 좋았고 그 이후로 되게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찍고 나서 SNS에 올렸을 때 이제 선수님이 이제 직접 댓글을 달아주셨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셨는데 이제 와 선수님이 달아주셨다니 되게 행복하고 좋았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다 보니까 설마 내가 선수님과 서울 구단한테 패를 끼치는 것도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냈지만 뭐 선수님이 댓글 달아주신 거는 되게 기쁘고 하늘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다시 유관중이 되어서 경기장에 간다면 저는 가장 해보고 싶은 거는 육상공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가족들도 이제 15년 동안 저랑 같이 이제 경기장도 많이 다니고 이제 유니폼도 사고 그랬는데요. 가족들과 좋은 추억 남기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유성호 선수가 보시게 될 텐데 빨리 다시 피치 위에서 우리 듬직한 선수님의 등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님들 이제 구단 뒤에는 이제 팬들이 잘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점 알아주셔서 피치 위에서 활기차고 좋은 경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영상을 보고 한용희 학생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말 되게 잘하시네요. 일단 영상 편지 잘 봤고요. 저를 패러디 해주셔서 저도 너무 고맙고 재밌게 봤기 때문에 너무 유쾌한 영상이었고요. 지금 고3이신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또 안 좋아서 많이 힘드실 텐데 저희 경기 보면서 스트레스도 좀 푸시고 꼭 원하는 대학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 보니까 유니폼을 제 걸 안 입고 있더라고요.
제가 유니폼 제가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제 거 입고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앞으로도 저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 불설도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돼 있는 유상훈 선수 실착 유니폼. 앞으로도 FC서울 또 선수님 많이 응원할 테니까 이제 항상 피치 위에서도 긍정적이고 화이팅하게 그 믿음직한 뒷모습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유상훈